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모터 추력 테스트기입니다. 알리에서 한 61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선물 받은 거 가격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이 제품을 제가 오늘 드론플레이의 창숙 원장님이라는 분께 저와 함께 같이 드론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 기쁘게 여러분들께 또 이제 좋은 이런 모터 리뷰 같은 것들도 추력 이런 것들을 리뷰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박수를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터 추력 테스트기인데요.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이 볼트를 열면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 이 모터에 제가 미리 달아놨는데, 모터를 달고 이 모터를 동작시키면서 이 프로펠러가 도는 힘으로 프로펠러가 이렇게 당기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이 바람이 아래쪽으로 불면서 양력이 이렇게 작용하게 돼서 이제 앞으로 당기는 힘이 생기죠. 앞으로 당기고 그래서 드론이 뜨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그 센서가 달린 바 이쪽에 보면 이렇게 그 선으로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센서가 달려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런 디스플레이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기는 힘을 체크를 해서 추력을 테스트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반대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당기는 힘을 체크할 수 있는 기계인데, 이런 배터리가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런 건전지 두 개를 여기 볼트를 풀어서 넣고 전원을 넣으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램, 그다음에 뭐톤 단위로, 그다음에 캐럿 단위, 그다음에 온스 단위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저희 추력은 이제 그 그램 단위를 쓰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메타가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메타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얼마만큼 할수 있는지 이렇게 추력이 발생하는 게 보여요. 한 이렇게 어우 저 상당히 손가락으로 힘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밀면은 한 1kg, 2kg 이렇게 추력이 변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추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변속기가 달려야 되고, 변속기 뒤에는 이제 서버 컨트롤러라든지, 그다음 서버 컨트롤러 배터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추력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펠러가 이렇게 해서 당기는 힘만 체크할 수 있는 단순한 기계입니다. 브라켓이 두 개가 달려 있어서 최대 5 사이즈까지 56mm까지, 56mm 사이즈에 홀 기준으로요. 12에서 56mm까지 이렇게 모터를 마운트해서 쓸 수도 있고, 작은 마운트, 큰 마운트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폼이 아니고 나사 풀러 갖고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리고 0점이 틀리면 기준을 잡고 테스트하기 전에 0점 잡아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쓰려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변속기가 하나 필요하고요. 변속기가 필요하고, 그 변속기와 배터리를 연결하고 이런 그 다양한 기능, 멀티 기능이 있는 그 배터리 테스트 체커 같은 걸로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로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기본적으로 누르면, 아이고 반대로 연결했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렇게 해서 그 배터리 전압이 나오죠. 지금 이셀 배터리에 7.78V 50V인데, 여기서 타입하고 뭐 테스트하고 여기에 전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서버 테스트로 바꾸, 셀이라든지 모드를 바꿔 갖고 미니멈 뭐 모드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넣으면 서버용 전원을 따로 넣어주고, 이쪽에다가 서버 아웃풋을 넣어서 PPM 신호로 해서 요 다이아를 돌려가지고 이쪽에 보통 그라운드, 시그널 그라운드, 시그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신호를 넣어주면 변속기가 동작해서 다이얼로 동작해서 여러분 추력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이 뒤로 밀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당겨야지만 추력이 양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테스트할 수 있고, 이걸 테스트하려면 여기 구멍 보이시죠? 네, 그래서 구멍으로 볼트를 딱 박아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당기는 힘으로 이게 당기면서 여러분들 이제 다치거나,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동작 그런 거뜰수 있어요. 얘 무게가 지금 한 500g밖에 넘지 않기 때문에, 50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풀업에 손을 다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하시려면 반드시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에 얘를 고정을 해놓고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걸 고정을 어디다 해야 될지 살짝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할수 있고, 덤으로 하나 더 같이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면, 얘는 추력만 추력 테스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그동안 묵혀놨다가 꺼낸 겁니다. 터니지 메가 테스트, 메가 테스터라는 건데요. 메가메터라는 건데, 요런 게 있습니다. 요 메가메터는 좀 기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서브 테스트하고 셀 타입, 배터리 뭐 방전 뭐 이런 거 제어할 수 있는 반면에, 얘는 출력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품은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플러스, 죄송합니다. 반대로 연결했네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 4셀 배터리라든지 3셀 배터리를 이쪽으로 입력 부분에 연결을 하고, 출력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쪽에다가 배터리를, 그 뭐지? 모터 변속기를 연결을 해주고요. 변속기를 연결을 해주고, 이 제어용 전원을 따로 넣어줍니다. 제어용 전원을 마이너스부터 따로 넣어주면, 모드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드 키를 누르면, 엔터 누르고, 모드 변경을 누르면, 와트메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와트메터라고 가면은, 전기가 지나가면서, 출력되면서,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 테스트를 하잖아요. 여기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변속기가 들어가는 전류가 바뀌죠. 저희 모든 변속기가 그렇습니다. 시그널 선을 주면 그 시그널 신호를 받아가지고 변속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량이 바뀌면서 모터가 돌게 되는 힘이 그 속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를 얘로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류가 얼마나 흘렀는지, 전압이 얼마나 흘렀고, 그다음에 와트가 얼마만큼 출력, 몇 와트 정도의 출력을 내고 있는지 현재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아니더라도 그 단순한 그 서버 코 테스터기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모터에 들어가는, 저희가 보통 모터 메이커들이 내놓는 데이터 시트들 있잖아요. 보통 출력이라는 거는 몇 와트 출력이 나오냐, 그 다음에 추력, 트러스트, 몇 키로 정도의 모터 추력을 내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소모하는 전류는 얼마냐, 그때의 소모하는 전류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제품은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갖춰놓고서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 합쳐진 제품들도 있어요. 이게 다 합쳐진 제품도 있는데, 그 가격이 좀더 비싸고, 뭐 요렇게 해서 쓸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쓰려면은 이런 테스터거나 이런 메가 테스터, 아니면은 여러분 그냥 모터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놓고, 드론에 연결한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놓고 모터만 여기다 고정을 해놓고 테스트를 하셔도 돼요. 모터 한 개만 뭐 연결을 해놓고 PDB, FC 뭐 이렇게 다 연결해 갖고서 조종기로 쓰러트 조정해 가면서 테스트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더 번거롭죠. 그게 더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를 해놓고 고정을 해놓고서 사용을 하면은 좀더 손쉽게 테스트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저희가 좀 테스트를 더 해볼 수 있냐면, 단순하게 모터의 추력이 아니라 모터를 고정해놓고 프로펠러를 바꾸면 프로펠러의 추력이라든지 양력을 좀더볼수 있겠죠. 어떤 프로펠러가 더, 추력을 더 내고 있는지, 같은 모터에, 같은 변속기에, 같은 배터리를 썼을 때. 또 뒤집어서, 같은 프로를 쓰고 모터를 바꾸면 모터마다의 추력을 비교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소모 전류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요. 같은 모터. 보통, 메이커들이 조금 하는 꼼수? 모터 메이커들이 하는 꼼수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KV가 같은 모터일 때 같은 프로브로 테스트를 잘 안 합니다. 그 데이터 시트들을 보면 같은 5045 프로브이더라도 어떨 때는 HQ를 쓰고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모터는 2700이 있고 2500이 있다 그러면 2500짜리 모터는 HQ 프로브를 써서 테스트를 하고 같은 5045인데 뭐 2700은 뭐 달 5045를 써서 테스트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간의 꼼수를 써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미묘하게 바꾸게 표시를 하거든요. 같은 프로브를 써서 테스트하는 데이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다는 것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실체적이고 실측 가능한 데이터들. 물론 여러분들이 쿼드벤치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직접 해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쓰는 자재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해 볼 수도 있다는 것, 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비용이 안 들거든요. 이 정도로 갖추는데 이게 한 61불 되고 이게 한 50불 되고 뭐 이건 뭐 저기 얼마 안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변속기랑 이런 거 남는 기자재 같은 거 쓰시면 되니까 맞춰서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용량으로 변속기 뭐 예를 들면은 요새 나오는 것 중에 뭐 하비빙 변속기 이런 거 하나 딱 고정해놓고 쓰시거나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쓰시는 변속기 하나 여분으로 포인원 변속기든 개별 변속기든 여분으로 해서 올려놓고 테스트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기체 타입 세팅에 맞춰갖고 출력 테스트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 프로브는 조금 더 한 것 같아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 재미있는 건 이 터니지 메가메터입니다. 터니지 메가메터가 좀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RPM 메터를 내장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말을 많이 하면 껄껄해져서 여기 보면은 옵티컬 센서라는 게 돼 있는데 얘를 한 요만큼 대놓고 전원을 공급해주면 이 옵티컬 센서가 동작을 해서 이 정도에서 프로비 회전하는 걸 맞춥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비 이렇게 빛을 가리는 그걸 가지고서 RPM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고정해 놓고 이걸 이렇게 갖다 내 갖고서 하고 보시면 RPM 체크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근데 재밌는 그 RPM 체커랑 아까 그 와트메터가 동시에 되는 제품은 아니라서 뭐 이걸 두 개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테스트 장비를 갖추고자 한다면 굳이 RPM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RPM 테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거 하나 이렇게 세 개를 갖추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출력 모터에 대한 혹은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바꾸면 똑같은 세팅에서 배터리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혹은 프롭에 대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롭이 어떤 프롭이냐에 따라서 프롭을 바꿔가면서 이 프롭이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아, 빠른 것 같아, 출력이 높은 것 같아, 혹은 전류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그런 리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같은 5050 프롭이라도 어떤 것들이 육안으로 봐서도 이게 프롭이 출력이 발생하면 프롭이 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프롭은 참고로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 프롭은 앞으로 휩니다. 예, 프롭은 이 상태에서 돌게 되면 예, 프롭은 절대 뒤로 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기면서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롭은 이렇게 휩니다. 그치? 이렇게 휩니다. 예, 이렇게 휘지 않아요. 앞으로 나가려고 바람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모든 비행기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프롭은 앞으로 휘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휜다 그러면은 진행하는 그 바람에 앞에 바람이 쭉 오는 것보다 프롭이 늦게 돌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모터를 어떻게 하면 테스트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모터의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터기와 그 다음에 이런 내가 이 제품 좀 오래됐죠. 예, 오래됐는데 예, 내부정화까지 체크가 가능한 예, 그런 제품인데 이거보다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아보시면 또 좋은 제품 구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저는 마침 이걸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데 쓰지는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같이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같이 한번 볼 셀메터 많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으면 제 유튜브 그냥 계속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물론 그 저보다 뛰어난 장비와 세팅으로 테스트라는
미니쿼드라든지 뭐 오스카라일리라든지 이런 사이트 가져가고 오스카라일리가 아니고 오스칼리였나? 예. 그럼 뭐 하여튼 그런 사이트들, 쿼드벤치 이런 사이트들에서 좀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 그래도 데디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금빛 데디가 테스트를 해서 또 보여드리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또 이렇게 테스트한 데이터들, 뭐 아무래도 외국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중국 제품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테스트해서 공개하는 데이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공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쓰는 내가 쓰는 장비가 어느 정도의 힘을 실체적으로 갖고 있는가? 예, 메이커가 제공하는 정보와 실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지고 리뷰를 해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 참고로 이 제품은 이름이 저기 뭐야 렌더 테크놀로지라고 해갖고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RC 렌더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리고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 하시면은 뭐 직접 구매하셔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접 구매하셔서 해보셔도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은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데이터를 많이 공유를 해주신다 그러면 기쁜 일이겠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더 여러분들과 저의 드론 생활은 좀더 이렇게 좀 편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건 하나 선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 그런 점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RC 렌더의 모터 추력 테스터기를 리뷰해 드리고 덤으로 터니지 부분적이지만 터니지 메가메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터니지 메가메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한번 좀 디테일하게 리뷰를 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